먹으러 가실래요? 이거는 콩 음료. 이거는 망고 음료. 이거는 밀크티인데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여기 이제 망고를 실패할 이유가 없어. 맛있어요? 그냥 망고를 그냥 다 때려놓고. 아, 그래요? 오. 거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진짜 싸네요. 26원이죠? 아, 근데 되게 저렴했어요. 이거 진짜 진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한국 카페랑 확실히 그거 충격 받았어요. 그림 그대로 나왔어요. 그림 그대로 나왔어요. 정말. 아니, 두 분은 얼마나 사귀셨어요? 8년이요? 와, 8년 사귈 때 8년. 부럽죠? 아, 그럼 진짜 거의 20대 초반에 사귄 거예요? 와, 근데 저 진짜 8년 사귀신 분 처음 봤어요, 사귈 때. 제가 좀 화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아, 남친분이 화가 좀 많으시고. 아까 막 화 많이 내셨다고. 아, 부러워요. 저도 연애를 한 지 거의 지금 1년 됐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연애를 못해도 그래도 뭔가 여자들이랑 교류라도 있잖아요. 썸이라도 좀 있던가 교류라도 좀 있는데 여기는 썸이란 것도 전혀 없고 교류도 전혀 없으니까 연애 세포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영상에서 외로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걸 보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촬영하다가 이제 여자 게스트들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런 눈빛이랑 그 영상의 느낌이 그런 게 느끼시나? 남자도 잘 모르겠는데. 아, 없구나. 아, 없구나. 너무 저를 비하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느낌 많이. 아, 타지에서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그런 느낌? 많이 외롭죠. 한국 가끔 오세요. 한강에서 찍으신 영상의 느낌. 네. 아, 근데 그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댓글 못 쓰게 해놨어요. 저는 친구가 많아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올렸는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저 엄청 힘들었던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아직 욕에 좀 많이 익숙하죠? 원래는 그 전에 욕이 한 번도 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첫 욕인데 200개 넘게 올라온 거예요. 원래 저쪽인 영상이나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댓글을 많이 달게 돼 있거든요. 댓글이 450개 올라왔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영상에는 댓글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극적인 기사나 자극적인 영상에는 욕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달았을 수도 있지. 한동안 그걸 지웠었어요, 영상을. 오늘 지웠다 요번에 다시 올렸는데 근데 그거 영상 올렸을 때 구독자가 하루에 막 70명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야 욕은 먹어도 그래서 구독자가 느네 했는데 근데 욕먹은 게 더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렸어요. 업됐다가 요번에 다시 올렸는데 구독자는 안 늘더라고요. 어쨌든 잘 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 볼게요. 마카오로 갈까. 아, 진짜 저는 제일 걱정이 마카오 오기 전까지 마카오 와서까지는 구독을 하다가 마카오를 떠나면 이제 제 영상을 안 볼까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국어 교육 자료를 넣어야 한다. 맞아요. 중국 교육 자료를 넣고 근데 오늘도 하나 찍었어요. 어떤 거요? 중국어 강의. 아, 진짜요? 매주 올리려고. 그리고 이제 요리도 또 올릴 거예요. 아, 중국어 요리? 중국 요리. 근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친한 형이 요리를 했던 사람이라서 요리사는 아니고 요리를 진짜 취미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반 식당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중국어, 네. 요리, 맞아. 여러 가지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시간이 지금은 괜찮은데 7월 중순만 되면 이제 바빠져가지고 그럴 텐데. 그때가 상속이야, 우리. 그렇지, 휴가 차례니까. 지금 그래서 많이 편집해놔야 돼요. 매주 또 올려야 되니까. 이분들이 제 영상을 너무 잘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잘 안 봤다고 했으면 아까 밥 안 샀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감동스러워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격 대비 진짜 좋았죠? 네. 그렇게 아까 먹은 게 우리나라 돈 한 33,000원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면 마카오가 일단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먹었으면 좀 더 나왔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리고 이 맛이 안 났겠죠,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당도 오시면 좋을 거예요. 진짜 좋아요. 내일 갈 때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기념품 사는 거. 기념품? 푸나거리 가세요. 푸나거리. 아. 거기 기념품이 싸고 예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품샵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 개 있어요. 한 집에 되게 여러 가지 있고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저희 거기 가면 로드소즈 에그타르트도 있고 타이파 빌리지 가셨어요? 네. 아, 타이파 빌리지 갔어요. 거기 기념품 안 사셨어요? 네. 제가 에그타르트 한번 봤어요. 에그타르트 어떠셨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에그타르트가 진짜 최고예요. 마카오 에그타르트. 저 KFC 에그타르트 한번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네. 겉은 되게 바삭한데 안엔 진짜 부드러워. 진짜 계란 맛이 나요. 네, 진짜 맛있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구독자분들 만나는데 정말 반갑기도 하고 뭔가 제 영상을 보고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도 마카오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일단 댓글을 남기세요. 제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정말 주어진다면 같이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두 분 나머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쁜 사랑 계속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씩만 해줄 수 있어요? 우마키마게나라. 너무 급조한 멘트 아닌가요? 책파 때문에? 우마키마게나라. 거의 이틀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요. 아직 하루를 한 시간이 더 남았지만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 곳이라서 기대도 많이 되고 많은 시간을 재밌게 즐기고 갑니다. 마카오로 놀러오세요. 저는 물론 마카오에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의 뜻밭을 위해서 오긴 했지만 이렇게 마건님과의 만남 있을 줄도 몰랐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흥해라! 흥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와. 네, 저도 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